자, 안녕하세요. 푸카나입니다. 2022년 7월 6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드리고요. 7월 5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와 테마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매 어떠셨어요? 자, 오늘은 시장이 참 좋았습니다. 자, 시장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를 제가 뭘 보면 알수 있다고 그랬죠? 자, 미니 투자재별 매매 동향. 그거랑, 그 다음에 당일 등락률 차트가 있어요. 요 당일 등락률 차트라는 거는 뭐냐면은, 당일,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임 나왔는지,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세 가지를 갖다가 같이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 그 다음에 선물. 예, 세 가지를 볼수 있는데, 오늘 선물은 코스피랑 코스닥, 그러니까 선물과 코스피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임 나왔지만, 코스닥이 지금 한 거의 2.5배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쵸? 엄청나게 처음부터 상승을 해가지고 이렇게 벌어놨기 때문에 오늘은 코스닥의 날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여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있죠. 자, 오늘 시장 안 빠진다고 말씀드렸죠. 시장 안 빠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는 지금 여기에 나오면 이겁니다. 자, 거래소에서 개인들이 계속 매도를 치죠. 개인들이 여기서 매수를 했으면 떨어졌을 거예요. 개인들이 지금 매수한 한, 여기 언제, 11시 한 10분서부터, 11시 15분? 뭐, 그때서부터 해가지고 조금 떨어졌죠. 근데 지금 다시, 결국에는 개인들이 매도를 치면서 시장은 올라왔고, 코스닥은 말이 필요 없죠. 개인들이 끊임없이 매도를 치고, 외인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습니다. 당연히 올라올 수밖에 없겠죠. 자, 이것 때문에 시장은 오늘 폭등을 했고, 상한가 가는 종목도 많았고, 지금 여기서 보면 상한가 가는 종목도 많았고, 뭐 7% 이상 올라온 종목 보통 뭐한 3, 40종목, 4, 50종목뿐이 안 나왔는데 오늘은 100종목이 넘었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상당히 좋았다. 일단 선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물부터 한번 보죠. 선물은 어제 제가 바닥에서 저점 찍고 올라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갭으로 떴습니다. 어제 종가에 삼성전자 배팅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오늘 삼성전자도 플러스로 해서 수익이 났어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1.8% 정도 상승을 해서 움직임 나왔는데, 흐름은 아직 상방이라고 얘기하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 지난번에도 여기에 상방이 있잖아요. 그쵸? 3일 동안 상방했다가 다시 저점까지 깼거든요. 자, 아직까진 모르고 이 추세선, 위에서 떨어지는 이 추세선을 갖다가 돌파하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야지 시장이 완전하게 돌아서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 추세선을 갖다가 돌파를 하고 이 추세선도 상방으로 싹 돌아야지 되는데, 문제는 이제 7월 둘째 주 목요일이죠. 다음 주 목요일날 지금 금리 인상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아마 세게 올라가지 못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생각한다고 다 그대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봐야겠죠. 자, 오늘 코스피는 지금 1.8% 올랐고요. 코스닥이 많이 올랐죠. 예, 코스닥이 지금 3.9% 정도 상승을 해서 올라왔는데, 그동안에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죠? 예,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빨리 말씀드려서 수익 났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딩클럽, 그러니까 그 이슈 드렸던 종목 중에 수익 난 종목들, 상한가 간 종목들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피코그램. 자, 피코그램이 보통 원전 관련한 종목, 세듐인가요? 세륨. 그죠? 예, 세륨 필터로 해서 원전 관련한 종목에서 피코그램이 여태까지 움직였었는데, 오늘은, 자, 저기 뭐죠? 식수 필터. 그죠? 예, 식수 필터 관련한 걸로 해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피코그램이 처음 얘기 나왔을 때, 이 식수 필터 처음 얘기 나왔을 때가 바닥에서 처음 올라온 그때였거든요. 그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리딩클럽에 올려드렸고, 그게 지금 상한가까지 찍고 갔고요. 뉴보텍 마찬가지. 뉴보텍이랑 그 다음에 같이 말씀드렸던 종목이 수처리 관련한 종목. 예, 수처리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뉴보텍이 올라왔는데, 뉴보텍이랑 또 하나가 뭐였죠? 아, 시노펙스. 예, 시노펙스. 시노펙스가 아침에 크게 움직임이 나왔는데, 자, 이 뉴보텍이 올라온 거는 수처리 테마. 즉, 우크라이나 재건을 할 때, 우크라이나 재건을 하는데 식수가 제일 문제다라고 얘기해서 뉴보텍이 이슈가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뉴보텍이 상한가를 간 거는 다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가 몇 시에 나왔죠?
자, 뉴보텍 어디 있죠? 여기 하 K옵션이고요. 자, 뉴보텍 한번 보죠. 자, 뉴보텍의 뉴스가 있었어요. 지금 실제적으로 얘가 올라온 건 아침에 올라온 거는 수처리 테마로 올랐는데 얘가 지금 M&A 됐더라고요. 그죠? 뉴보텍이 회사가 넘어가 버렸어요. 여기 있네요. 3시 37분에 최대 주주가 그 에코의 7인으로 변경됐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최대 주주 변경 뉴스는 3시 반 넘어서 나왔고요. 그죠? 3시 반 넘었고, 3시 반 넘어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장중에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얘도 마찬가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종목 수처리 테마로 해서 뉴보텍이 올라왔고, 시노펙스 같이 움직임 나왔습니다. 뉴보텍은 바로 상한가 들어갔죠.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ITIG 같은 경우는 제가 뭔지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는데, 얘가 지금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서 클라우드 사업 강화한다. 자, ITIG 클라우드 사업. 예, 클라우드 사업을 갖다가 강화한다는 뉴스 때문에 ITIG 상한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 아, 상한가는 못 들어갔나요? ITIG가, 아, 상한가는 못 들어갔네요. 어쨌든, 그렇게 움직임 나왔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진짜 오랜만에 세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 말씀드린 게한 6에서 7%짜리 때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재확산된다는 얘기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침에도 코로나19 관련한 종목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우리나라 1호. 1호 백신 관련한 종목이죠. 이제 치료제도 지금 개발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코로나19 관련한 종목을 해서 움직임 나왔고 여기랑 같이 움직임 나오는 게또 하나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주제인데. 자, 캐몬. 예. SK 바이오사이언스 올라오면 항상 캐몬도 같이 움직임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캐몬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예. 자, 수젠테 요거 마찬가지 그 코로나19 관련한 종목, 진단키트 관련한 종목 움직임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모비릭스는 게임 관련한 종목인데 요거는 상승 수급 들어올 때 처음 말씀드렸고 저도 매매를 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뭐 실제 지금 상가 있는 종목 중에서 상관 종목 중에서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종목들이 별로 없었어요. 엄청나게 빨리 올라온 종목들도 대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엄청 빨리 올라왔다가 또 위에서 확 뺐다가 다시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따가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쉽지 않은 예 그러한 움직임이고요. 빠른 것들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만 해서 먹으시면 되는데 뉴스 뜨고 올라왔다가 떨어지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의 상한가입니다. 오늘의 상한가부터 한번 보죠. 자, 오늘의 상한가 나노 CMS. 자, 코로나19 3열 램프 관련한 이슈로 해서 올라온 거고요. 나노 CMS도 뉴스 뜬 다음에 확 올라온 종목 중에 하나고요. 자, 피코그램 우크라이나 재건 식스필터 이슈가 돼서 올라온 거고. 자, K옵션 무상증자 권리라 어제 말씀드렸죠. K옵션 무상증자. K옵션이 1대인가요? 그죠?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공공모는 무상증자 권리락 지금 4상 떼고 얘가 1대5. 그 다음에 무상증자 얘기할 때 같이 얘기해. 모아 데이터가 한 주당 5주 무상증자. 그 다음에 지금 하나가 더 있죠. 예, 무상증자 요즘 5주씩 무상증자 하면서 오늘 리딩클럽에 이슈가 많이 온것 중에서 보면 유보율. 자, 유보율이 많은 회사들이 지금 타깃이 되고 있어요. 자, 유보율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회사가 수익을 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됩니다. 보통 맨 처음이, 저기, 아, 매출이고요. 이게 매출이고. 매출 안에, 아, 보통은 이래요. 매출 안에 영업이익이 있고. 영업이익 다음에 이제 순이익이 있는데 이 순이익 중에서 일부를 보통 배당을 주죠.
이렇게 해서 배당을 주고, 그 다음에 일부를 갖다가 회사, 유보금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은행에다 넣던가, 아니면 뭐 투자를 하든가, 뭐 여러가지, 유보금이라 해서 넣는데, 요즘, 그래서 이 유보율이 높은 종목들이 무상증자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무상증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유보율이 높다는 얘기는 이 유보금으로 갖다가 회사의 자본금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유보금이 높은 종목들, 유보율이 높은 종목들이 유상증자, 무상증자죠. 무상증자 타겟이 돼서 오늘도 이슈가 몇개 돌았었는데 뭐 크게 움직이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요런 게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 이것도 미쳤어요. 삼성 스펙 6호 신규 상장 4일째 상한가입니다. 지금 뉴보테 아까 말씀드렸던 수자원 테마, 그 다음에 75억짜리 최대 주주 변경, 예, 최대 주주 양 변경 양수 양도 체결했는데, 요거는 실제적으로 장 끝날 때쯤 나왔기 때문에 수자원 테마, 즉 우크라이나 재건의 그 수처리 테마로 움직임 나온 거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 선물 매매에서 수익 난 것도 오늘 선물 움직임 괜찮았습니다. 지금 보면 매수가 좀 많죠. 여기에 보면 매수가 움직임이 매수 수익이 난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두개 있고요. 그다음에 매도도 지금 여기에 보면 한 개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선물의 움직임이 오르락내리락 좀 많이 했어요. 이렇게 움직임이 좀 크게 움직여서 크게 나온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 보시면 요렇게 지금 수급이 들어온 걸볼수 있습니다. 자, 선물 같은 거 한번 좀 볼까요? 자, 선물 오늘 올라왔는데 주로 매수가 나왔을 것 같은데 저도 의외로 매도가 많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침장에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중간중간 여기, 여기, 여기. 그죠? 매도가 지금 꽤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사드 신호를 한번 볼까요? 자, 사드 신호를 한번 보면 어디서 이제 수익이 났는지 한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여기서 매도가 나왔죠. 그죠? 요거 매도. 그다음에 매수. 그다음에 요거 매수. 컸죠? 요거 매도 짧고 요거 매수. 그다음에 여기서 매도, 매도. 여기는 매수 컸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매수, 요거 매도 컸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짧게 매수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매도가 훨씬 더 매도가 지금 여기 많이 보이죠. 생각보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매도가 생각보다 많이 텄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움직임이 나온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에 뭐 매도가 매수가 당연히 시장이 올라왔기 때문에 매수가 많긴 하지만 매도도 수익 괜찮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 그 수익 난 것들, 예, 수익 난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수익 난 거. 오랜만에 플러스였어요. 아, 근데 크게 수익은 안 나더라고요. 크게 수익은 안 나고 지금 뭐 2당 정도 했는데 다른 때 같으면 오늘 같은 날 보통 5당 이상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조금 아쉽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자, 피코그램부터 한번 볼게요. 자, 피코그램은 얘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이슈가 나왔을 때 여기서부터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피코그램이. 자, 한번 피코그램이 뉴스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자, 피코그램. 자, 피코그램이 원전 관련한 이슈로 뜨다가 어딨죠? 이거다. 그죠? 자, 요 뉴스가 떴습니다. 지금 보시면 피코그램이 뉴스 같은 게 요건데 9시 35분에 떴어요. 그쵸? 9시 35분에 피코그램 WHO 공식 지정 정수 및 식수 공인 인증 요거 때문에 지금 이슈가 나온 거고 9시 35분이면 어딘가 보시겠어요? 9시 35분이면 훨씬 더 전이네요. 여기. 34, 35, 여기네요. 여기서 이슈 돌아, 요즘 이런 거 많아요. 자, 이슈 돌았다가 한번 올라왔다가 살짝 빠지죠. 이슈 먹, 물량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두번 살짝 올라왔다. 실제적으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얼음 들어가고 2차 얼음까지 들어갔다가 밀렸거든요. 그래서 피코그램 같은 경우는
뭐 빠르게 잡으신 분들은 꽤 수익이 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제일 오늘 수익 많이 났고, 한국 종합기술 한종기도 지금 우크라이나에 한국 종합기술도 이슈가 돌았는데, 여기서 이슈 돌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드리고요. 한종기도 지금 이슈가 돌았습니다. 자, 한국 종합기술이 요겁니다. 히림. 히림 전에. 자, 요거죠. 요거 때문에 올라온 거죠. 우크라이나 재건이 아니라 카인드라고 해가지고, 이게 한국, 뭐죠? 그, 카인드가 뭐였더라? 인프라, 그쵸. 예, 인프라 만드는 회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인프라 구축하는 거. 그죠? 뭐 이름이 없어요. 예. 한국, 해외 인프라 도시 개발 지원 공사. 여기서 지금 수주를 했다는 거. 16주짜리 케냐 나이로비, 그다음에 몸바사 고속도로. 10시 53분이죠. 10시 53분이면 51분, 52분, 53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는 여기였고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는 여기였고, 한국 종합기술 수급 들어오는 거 말씀드리자마자 바로 이슈가 돌아서 여기서부터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수익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보만 빨리 잡는다고 해도 충분히 수익이 날수 있는 그거였고요. 데이터 솔루션. 데이터 솔루션은 여기서 잡았어요. 그쵸? 데이터 솔루션도 이거 빠르게 말씀드렸는데, 데이터 솔루션은 이것도 참 희한한 게 뭐냐면은, 이슈가 돌았을 때는 바로 빠졌어요. 요즘 이런 거 많다고 그랬습니다. 데이터 솔루션 지금 보시면 9시 24분에 돌았잖아요. 그쵸? 9시 24분에 돌았는데, 9시 24분이면 어딘가 한번 보시겠어요? 여긴가요? 22분, 23분, 24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슈가 도는 겁니다. 여기서 이슈가 돈 다음에 어떻게 돼요? 빠져버리죠. 쭉 빠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수급이 들어와서 올라왔는데, 제가 매수했던 타이밍은 여기서 매수를 했을 거예요. 예, 수급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3종 세트에 걸렸죠. 그래서 데이터 솔루션, 그래서 이것도 한 1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빠르게 이런 것들은 제가 어떻게 보냐면은, 화면에 이렇게 띄워놓고 보고 있거든요. 차트를 띄워놓고 보고 있다가 수급 들어오는 거 보고 따라 들어갔는데, 운이 좋게 얼음이 들어갔고 갭으로 떠서 수익이 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요즘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시장의 특징이 이슈가 돌면 올라갈 것 같은데 희한하게 빠져요. 빼! 그 다음에 갑자기 이슈가 돌아요. 그러니까 리딩클럽에는 제가 관심 종목 하나를 넣어놓으라고 얘기했죠. 관심 종목에다가 제가 이슈 들어가는 것들 다 올려놓고 그중에서 좀센 것들을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면 화면상에다가,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화면에 이제 그 차트를 띄워놔요. 차트를 갖다가 지금 차트를 6개를 띄워놓는데, 이슈가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슈가 있는 것들을 갖다가 6개를 이렇게 띄워놔요. 그 다음에 실제 매매하는 창은 여기 있는데, 이슈가 나오는 것들은 여기다 하나, 둘 넣어놔요. 그러면 요즘은 이슈가 나왔다가 바로 올라오는 것도 있고, 아니면 빠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오는 것들, 올라오면, 예, 그거 지켜보고 있다가 매수하거나, 아니면 뭐 빠지면 일단 지켜보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차트를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괜찮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시간으로 올라온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5일 거 말고요. 예봐야죠. 그죠? 예. 자, 7월 6일 갭상승 예상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분명히 좋았고요. 내일도 뭐
뭐 오늘 아시아장이 전체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미국장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7월 달에 금리 인상이 예정이 돼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그렇다고 뭐 미리 떨어질 걸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올라온 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옴니 시스템. 옴니 시스템은 오늘 거의 움직임 없었어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시간으로 지금 상한가 들어갔는데 전력 수요가 올해 들어서 첫 9만 메가와트 돌파 소식, 전력 예비율 10% 붕괴했다는 것 때문에 스마트 그리드 관련한 걸로 해서 움직임 나온 거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스마트 그리드는 옴니 시스템, 그죠? 예, 스마트 시티, 스마트 그리드. 자, 스마트 그리드 관련한 종목, 이게 옛날부터 유명했던 종목이죠. 그죠? 그래서, 옴니 시스템, 시간으로 상한가 왔고, 누리플렉스, 예, 누리플렉스, 얘도 시간으로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자, 스마트 시티 관련한 종목, 그러니까, 스마트 그리드죠. 그죠? 스마트 그리드 관련한 걸로 해서, 이거는 7%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상승 꽤 세게 나왔고, 지금 예비 전력이 아직도 저는 의문이 되는 게 문정부 쪽에서는 그때는 예비 그게 없었는데 꼭이 정부나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는 꼭 예비율이 없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뭐 전력 예비율이 적다는 얘기는 별로 안 좋은 얘기고 블랙아웃이 될수 있다는 얘기니까 일단 요거 관련한 종목, 더위 관련한 종목, 비올 때까지는 좀 계속 더울 것 같죠. 지금도 엄청나게 더운데, 요런 종목은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뉴스가 좀 자극적으로 나올수록 요런 종목은 잘 튀어요. 광무. 자, 광무 같은 종목은 실제 크게 움직임 나왔는데, 아, 이건 공급계약 체결이 있었네요. 광무. 주식회사 엠캔과 91.8억 원. 예, 공급계약 체결하고요. 리튬염 관련한 걸로 해서 리튬염, 예, 리튬염 관련한 걸로 해서 체결했고 그 다음에 삼자배정 유상증자 뉴스가 나왔답니다. 그것 때문에 같이 올라온 거다. 근데 이거는 거의 뭐 우리가 매매를 하는 종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패스하도록 할게요. 현대바이오. 현대바이오는 두창 관련한 이슈에서 최근에 좀 움직임이 나왔다가 다시 모였는데 오늘 왜 올라왔는지를 모르겠어요. 4% 다 올라왔고요. 조선선재. 자, 조선선재는 피복 관련한 종목이죠. 그리고 무상증자 가능성 때문에 계속 올라오는 종목인데 이게 아마 그것 때문에 올라오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아마 유보율 때문에 올라오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조선선재도 무상증자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죠. 그쵸? 예, 무상증자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움직임이 나왔던 모아데이터도 1대5 무상증자 나왔고요. 얘는 아직까지는 뭐 얼마를 한다 이런 얘기는 없지만 가능성 얘기는 계속 돌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제시케미칼. 자, 제이씨케미칼 장 끝날 때쯤 뉴스가 돌았습니다. 예, 제이씨케미칼이 뉴스가 돌았는데 6월 물가 요걸로 들었죠. 장 끝날 때 리딩클럽 때 움직임 나올 때 말씀드렸는데 IMF 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대 물가 경우 51% 폭등했답니다. 제이씨케미칼 그것 때문에 지금 시간으로 4% 올랐어요. 일진전기. 일진전기 스마트 그리드 관련한 종목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 그리드. 아까 말씀드렸던 옴니 시스템, 누리플렉스랑 같은 이슈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진전기도 스마트 그리드 관련한 걸로 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레이저셉. 자, 레이저셀은 신규 상장한 다음에 계속 빠지고 있어서 낙폭과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낙폭과대로 해서 반등 나오고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PNC 테크. PNC 테크 이노마도, 예, 3.4% 올랐는데, 얘도 스마트 그리드라고 그러네요. 예, 스마트 그리드. 내일은 스마트 그리드 관련한 종목들이 아침에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 내일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었죠. 잠깐만요. 날씨를 보면, 내일 비가 오나요?
오늘 원래 비 온다고 그랬었는데 비가 안 왔고, 내일 오전에는 괜찮고, 오후엔 비 소식이 있는데, 이거 별로 비는 안올것 같고. 어쨌든 지금 봤을 때는, 원래 이번 주에 계속 비 온다고 그랬었는데 비가 안 왔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스마트 그리드 쪽, 이쪽 이슈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쌍용정보통신. 쌍용정보통신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407억짜리 공급계약 체결했습니다.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구축했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쌍용정보통신 올라왔고, 바이오스마트. 자, 바이오스마트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올라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내일 옴니 대장, 그죠? 옴니 대장, 그 다음에 누리플렉스,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그닥, 예, 그닥 뭐하고. 제가 마지막에 들었던 유니크는 어떻게 됐어요? 리딩클럽에 유니크 아침에 들였는데 동시호가에 좀 밀렸나요? 아, 크게 밀리진 않았네요. 유니크는 내일 수소 관련한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수소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2022년 7월 5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와 테마 분석해드릴게요. 자, 나노 CMS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노 CMS. 나노 CMS 코로나19 확진자 3열 램프 관련한 걸로 해서 움직임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야, 음량, 와, 무슨 이렇게 올라오냐, 종목이, 그쵸? 수급 들어오면 빠지고. 이것도 작지도 않아요. 3%짜리. 수급 들어오면 빠지고, 수급 들어오면 빠지고, 계속. 자, 요거, 코로나19 확진자가, 신규 확진자가 40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 때문에, 코로나19 3일 램프 관련한 이슈를 해서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피코그램. 자, 피코그램은 아까 말씀드렸죠.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피코그램. 뭐 오후장에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모르겠지만 오전장에 수익이 쫙 났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요 앞에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자, K옵션. 뭐 이거 점상 가는 거 봐서 뭐합니까? K옵션은 점상 간다고 말씀드렸죠. 예, 오늘 점상 갔고 66% 하락을 했고, 거래량이 지금 거래량이 14만 주. 요거는 조금 많이 터졌네요. 그쵸? 오늘 공급은 상한가 풀렸죠? 공공업원은 제가 말씀드렸지, 이거 세력주라고 말씀드렸죠. 세력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물량 다시 먹고 또 상한가 막았어요. 내일 또 움직임 나올 겁니다. 공공업원 아침에 쭉 올라오다가 쭉 뺐다가 다시 올려서 상한가 만들었고요. 삼성스펙 6호 얘도 마찬가지. 예, 삼성스펙 6호 이것도 미쳤죠. 예, 삼성스펙 6호도 지금 상한가, 연속해서 상한가 가고 있습니다. 요즘 한번 이렇게 이슈 받아서 가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요것도 중간에 살짝 밀리긴 했었는데, 결국에는 상한가 아침에 붙어버렸습니다. 자, 모아데이터. 모아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렸죠. 한 주당 5주 신주 배정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상한가가 왔는데 상한가가 무너졌어요. 제가 이게 모아데이터가 점상 이제 상한가 붙었을 때 거래량 터지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되면 생각보다 많이 못갈 겁니다. 그래서 내일 움직임 나오는 거 보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비중을 좀 줄이는 게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무상증자 설 때문에 얘가 첫 상한가를 갔고요. 쭉 올라오다가 상한가 간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뉴보텍. 수철이 테마죠. 그쵸. 74억 규모, 예, 양수양도 결정했다는 거. 아침에 제일 먼저 상한가 갔던 종목입니다. 자, 근데 지금 얘도 한번 보시겠어요? 수거, 얼음 된 다음에 확 밀어버리죠. 그죠. 얘가 지금 저점, 저가가 5%까지 빠졌다가 다시 2차 얼음까지 들어가고, 2차 얼음 바로 앞에서, 2차 얼음 바로 앞에서 지금 밀렸다가 2차 얼음 들어가고 상한가까지 들어갔습니다. 뭐 쉽게 상 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ITIs. 자, ITIs는 아까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관련한 이슈로 해서 올라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클라우드 관련한 걸로 해서 움직임 나오는 거고,
수급이 들어올 때, 이거는 좀 수급이 들어올 때좀 세게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요건 단타치기 딱 좋은 종목이다. 그리고 밀릴 때는, 예, 밀릴 때는 그냥 패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고점에서 투움봉 나오면 제가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거의 종목들이 그래요. 투움봉 나오면 밀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SK 바이오사이언스. 우리나라 국내 1호. 그쵸? 국내 1호 SK 바이오사이언스. 아마 6%, 7%. 제가 아마 봤을 때가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요 정도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계속 종목들 좀씩 좀씩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추세선이 없는데 지표 겹치기 해서 가격이동평균선을 보면은 이 추세선 위에서 계속 움직이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쵸? 예, 추세선 위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 추세선만 잘 보셔도 괜찮죠. 그죠? 그래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일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는 것 때문에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상자이에. 자, 원숭이 두창. 예, 자회사가 원숭이 그 오상자일 자회사 오상 헬스케어가 원숭이 두창 관련한 걸로 해서 진단키트 개발을 완료했다는 것 때문에 움직임 나왔는데 요거 올라오는 건 봤는데 매수 들어갔다가 짧게 손절 보고 나온 것 같아요. 엄청나게 흔들어대죠. 이것도 매매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프롬바이오. 프롬바이오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침에 꽤 세게 올라왔어요. 그쵸? 프롬바이오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올라와서 얼음 만들고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종가에는 좀 많이 밀렸네요. 뭐 건강 바이오 식품 만드는 회사죠. 그쵸? PCL. 네, 코로나19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올라온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대체적으로 시간으로 밀리네요. 자, TKG 애강. 자, 정산해강이죠. 예전에 정산해강이에요. 얘도 갑자기 이슈 확 봤더니 지금 얼음 까고 갭 떠가지고 움직임, 상한가 값까지 갔다가 아마 밀렸을 거예요. 맞죠? 상한가까지 아니, 상한가 갔다 왔네요. 고가가 29.97%면 상한가 갔다 왔는데 엄청나게 빠르게 올랐던 종목입니다. TKG 애강. 자, 우크라이나 재건. 수자원 관련한 종목, 수처리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 나온 거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수젠텍은 어제도 말씀드렸죠. 코로나19 관련한 종목, 수젠텍 어제 상 같은 종목이고 코로나19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계속 움직임 나오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갭 떠가지고 움직임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은 계속 지켜보셔야죠. 지금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되면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모비릭스. 모비릭스 파트너스 주식 추가 취득했다는 것 때문에 움직임 나왔는데 얘도 뭐 어느 순간에 갑자기 얼음부 들어가더라고요. 갭 떠서 움직임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 얘도 뺐다가 다시 올렸다 뺐다가 다시 올렸다가 엄청 흔들었던 종목이네요. 시간외로는 밀렸습니다. 자, 내일 본다 그러면 지금 K옵션은 14만 주. 요거 이제 공공은 K옵션 그다음에 그 삼성 스펙 얘네들은 내일 밀릴 가능성이 높고요. 저는 지금 무상증자나 요거 연상 같은 것들은 내일 무너질 가능성 높고 만약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난다 그러면은 나노 CMS나 그죠? 예, 그 다음에 피코그램은 그냥 그런 거 같고 모아데이터 보시고요. 그 다음에 뉴보텍 세게 올라왔죠. 뉴보텍. 그 다음에 코로나19 확산사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조금 보고요. 보통 이런 종목들 아침에 갭 떠서 밀리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자, 시장은 확실하게 반등을 오늘 보여줬습니다. 자, 미국장도 잘 올라와서 뭐 우리나라장 내일도 한번
같이 올라왔으면 하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주식이랑 선물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선물은 뭐 시장이 오르든 떨어지든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주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장이 올라와야지 수익이 나거든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개인들이 매도하면 시장은 올라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2022년 7월 6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드렸고요. 7월 5일 상한가 급등주 테마 분석해드렸습니다. 모두 성투하시고요. 수익들 많이 내시고요. 돈 많이 버세요. 감사합니다. 이상 포카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